지원하는 축구라든지 토마토 감독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핑을 경기 끝나고 하는데 이제 이라크 선수를 하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선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솔직하게 선수 대 선수 입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그쪽 팀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솔직히 한국에 와서 이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겨서 1점이라도 가져가서 저는 그거는 너무나도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존경하지만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시작과 동시에 그런 시간 끌기에 이런 골킥부터 그런 거를 이제 제재를 안 해주는 거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거고 팀이 이기고 있거나 그 팀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뭐 마지막 10분 뭐 마지막 5분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디까지 그것도 그 팀의 전술이기 때문에 나랑 혹시 다른 면들만큼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뭐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입장이 있으신 거고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른 거잖아요. 뭐 기자님들의 생각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듯이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축구 팬으로서 축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발언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선제골을 먼저 꼭 넣는 게 이제 빨리 넣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가 저희 플레이를 최대한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